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이제 그 수시 모집 발표가 끝났고 정시도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잘 돼가지고 막 환호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번 더 수능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참 안타깝죠. 저도 사실 고3 때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해서 재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수해봤던 선배 입장에서 요맘때 여러분들의 그 재수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 또 재수를 결심하고 있는 분들의 멘탈이나 심리상태 얼마나 짜증나고 그럴까 또 얼마나 또 아니 분명히 나보다 공부를 좀 못했던 녀석이 나보다 좋은 대학 가 있고 막 그러면 좀 배도 아프기도 하고 참 이러저러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는 재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재수 선배로서 조금 조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 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살면서 시련이 누구나 시련이 당연히 있겠죠. 시련이 없이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고통, 시련 다 있는 거예요. 상처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나 자주 오느냐 또 얼마나 깊게 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누구나 시련은 겪기 마련입니다.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너무 탓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는데 더 중요한 건 그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련이 왔다고 해서 그 시련을 온몸으로 당하면 나 슬퍼 나 죽을 것 같아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시련이 닥쳤을 때 힘들고 슬프겠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고 더 강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련, 재수를 결심하게 된 이 시련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쓰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일단 진짜 중요한 게 멘탈 관리입니다. 멘탈 관리. 멘탈이 무너지면 뭐 공부를 전혀 못하게 되고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막 그만두게 되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봄이 돼서 한참 벚꽃이 필 때 있죠. 보통 2월 중순 뭐 3월 초 재수 시작할 때는 막 불탑니다. 졸라 공부해가지고 나 서울대 갈 거야 막 이러면서 불타는데 이제 3월 말 4월 초쯤 되면 이제 꽃들이 막 만발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러면서 대학교 간 친구들하고 연락을 해봤더니 막 미팅을 해서 여자친구 생겼니 남자친구 생겼니 미팅한다느니 막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제 난 뭐지? 난 뭐하고 있지? 막 이러면서 나도 놀러 가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 봄 꽃피는 시절 그 다음에 또 한여름 또 휴가철 아 또 막 인스타 이런 데 보니까 인스타에서 친구 녀석이 어디 놀러 갔네 셀카 찍어가지고 막 이런 거 보면 또 너무 부럽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학원이야. 아 휴가철 이런 식이라지. 또는 모의고사를 봤을 때 모의고사 재수생들은 이제 매달마다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요. 또한 6평이나 9평 이런 모의고사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원했던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매번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 이럴 때마다 멘탈이 막 흔들려서 며칠 동안 공부를 못하기도 하고 며칠 동안 공부를 못하니까 또 힘들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 며칠 동안 공부를 못해갖고 또 밀렸잖아 공부가 막 이러면서 예, 안 좋은 방향으로 예,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봄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진짜 미안하지만 친했던 친구가 대학을 잘 간 친구 있죠? 예, 잠깐만 연락을 좀 끊으세요. 인스타 예, 언팔하세요. 친구한테 미리 연락하고 예. 너무 부럽잖아.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원하는 게 원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가는 건데 고등학교 동창 중에 서울대 정치학과 간 친구가 있었고 제가 재수하는 학원까지 토요일 날 와가지고 굳이 날 응원하겠다고 왔는데 응원은 1분이고 나머지는 다 대학생활 얘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요. 와 그날 공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한다는 게 야 당구라는 걸 배웠는데 당구가 존나 재밌는데 같이 칠래? 이게 할 소리야 재수생한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앞으로 너 오지 마시바. 앞으로 오지 마! 내년에 보자! 막 이제 이랬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외부적 환경이나 조건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안 그래도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 들으면 막 공부가 잘 안 되거든.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가 절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대학교에 가 있는 친구들로부터 조언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예, 재수하는 동안에 수능 볼 때까지만이라도 그때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뭐 인스타랄지 SNS랄지 친구와의 관계를 좀 예, 소원해질 필요는 없죠. 단교 이건 말이 안 되지. 내가 미쳤다고 내가 단교라고 했어. 그게 아니라 공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달라. 인스타 같은 거 웬만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름 휴가철 있죠. 뭐 놀러 가잖아. 그럼 여러분들 나도 내년에 놀러 갈 거야. 좀 다 잡아야 돼. 특히나 얘가 진짜 문제거든. 얘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는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달 모의고사를 보니까 모의고사 볼 때마다 막 침전을 합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대학교에 제출하는 성적표는요. 모의고사 성적표가 절대 아니잖아요. 모의고사 성적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3학평 점수가 뭐가 중요해? 6평 점수가 뭐가 중요해? 9평 점수가 뭐가 중요해? 수능 점수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에 불과합니다. 연습. 연습 게임에서 졸라 잘했는데 실전에서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연습 게임에서 못 던지고 못했는데 실전에서 잘 던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모의고사 때마다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좀 안 나오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나오고 했잖아. 그러면 뭐에 집중하냐? 우리는 아 내가 수능에서 이걸 틀렸다면 진짜 너무 억울했겠다. 수능에서 안 틀리기 위해서 지금 아 예방주사를 맞았구나 해서 점검에 초점을 둬야 돼요. 여러분들은 점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점수 채점만 하죠. 그리고 점수 결과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야. 점검. 자신의 약점을 알려준 거예요. 나의 약점이 보였다. 내 약점이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런 의도로 모의고사를 그런 목적으로 모의고사를 대해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항상 약점, 내 약점이 이거였구나.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틀렸으니까 이런 부분 보완하자. 이렇게 가면서 멘탈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진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점수에 일희 일비 하지 마시고 꼭 점검에 초점을 두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재수생활 성공하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멘탈 관리라는 측면에서 또 재수학원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유명한 그때 당시에 제가 재수할 때 가장 유명한 재수학원 서울에 있는 제일 유명한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거기서도 뭐 서울대 최상위 반에 있었는데요. 그냥 저는 그 학원의 종합반 수업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우리 학교의 고등학교 선생님보다 잘 가르친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거든. 나 혼자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단과학원에서 처음에 수업을 한두 개 듣다가 그냥 재수생 종합반을 그만둬버리고 그냥 단과로 가서 나 혼자 셀 컨트롤 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독재를 완벽히 독재를 한 거예요. 완전 독재. 그때 당시에 뭐 인강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현장 강의 몇 개를 듣는데 현장 강의를 이제 필요한 거 내가 이제 전형적인 문과 스타일이라 수학하고 물리 이런 게 좀 약해서 주로 그런 쪽 수업은 꾸준히 듣고 국어나 영어나 사회는 거의 수업을 듣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완전한 독학 재수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셀프 컨트롤이 좀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좀 엄격하다라는 걸 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문제는 그 원래 다녔던 재수 종합반 있죠. 친구들을 우연히 길 가다 마주쳤는데 야, 너 어디 갔냐, 용태가? 나 그냥 사실 돈도 아깝고 그래가지고 필요한 수업만 그냥 값싸게 단가로 듣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더니 와, 다음 달에 한 10명이 나왔어요. 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 10명 중에 10명이 재수에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두 달은 이거 진짜 열심히 합니다. 두세 달까지도 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수업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아이, 불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되는 거 안 듣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두 달, 세 달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리가 안 돼. 생활관리가 안 되는 거야. 생활관리.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또 내가
그 기숙사 전체 회장을 맡고 있어서 내가 애들 깨우고 내가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시스템으로 그냥 나는 1년을 산다 생각했거든. 근데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은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아침에 늦잠을 자버리고 학원을 늦고 자습 시간도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놀기도 하고 기분 안 좋으면 뭐 술, 담배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 술도 먹고 막 다음날 이렇게 거리고 막 뭐다. 그러니까 한 번 틀어지면 계속 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한여름이 되니까 그중에 친했던 애가 네, 학원가에서 술 퍼먹고 밤 11시 이러고 널브러 자고 있는 모습까지 목격하게 됐어요. 내가 그래서 친구야 너 빨리 너는 그냥 일반적인 재수판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넌 여기도 아웃고 안 돼. 너 스스로 관리 안 되잖아. 그랬더니 안 가더라고요. 삼수했어요. 사수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정말 관리 스스로 나는 스스로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 메가스터디의 자랑스러운 러셀 시스템 이런 데 들어오거나 아니면 재수생 종합반에 진착하거나 기숙학원에 가거나 바른 자습관 여기 러셀에 있는데 이런 데 와서 어떤 귀속감 소속감을 느끼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관리 받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야. 그렇지 완전히 혼자 자유롭게 재생을 한다?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성공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니까 완전 독학 재수는 여러분들 좀 비추다. 독학 재수 하더라도 관리형으로 가셔야 된다. 대표적인 게 이게 메가스터디의 러셀 시스템 있죠? 관리 잘해줍니다. 오케이? 최소한 그런 데를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목별 전략. 과목별 전략 보시면은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강점이 있는 과목이 있죠. 강점 과목. 저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사회는 미친 듯한 강점. 근데 당시에는 문과생도 수학, 그 다음에 물화생지 다 공부했었어야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약점 과목들이 이제 이과 쪽에 성향을 갖는 과목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약점을 보완하는 데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하고 물리 수업 이런 것들은 꾸준히 듣고 실제로 수학은 굉장한 실력 향상을 이뤄서 고3 때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엄청나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향상됐어요. 물리는 좀 덜 그렇지만 어쨌든 약점을 많이 보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 재수할 때 약점 보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과목에서 특히 그 과목에서 특정한 어떤 분야만 나오면 절더라. 또는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면 절고 아, 풀 수 있는 문제도 풀고 막 지식이 부족하다. 내용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식과 내용을 보충하고 문제 유형이 나한테 부족한 게 있다 그럼 문제 유형을 더 습득하고 하면서 보완을 하시면 좋고 이거는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려도 다 할 거예요. 다만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을 꿈꾼다. 정말 성적이 급상승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보완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다고 나는 이 과목을 진짜 나름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진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나 같은 경우 수학을 고1, 2, 3 때 공부한 양의 한 90%는 수학인데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 재수할 때 어땠냐. 기존에 내가 수학 공부하던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기존에 수학 공부하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선생님 바꾸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간단했어.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수학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뭐였느냐 라고 봤더니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무슨 공식이나 정리를 이용해야 될지 해법 같은 게 잘 안 보이잖아. 그러면 맨날 뒤에 정답과 해설을 찾는 게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수학 문제를 수없이 많이 풀어봤지만 내 스스로가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꿨어요. 그냥 재수할 때부터 하루에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냥 내가 어떻게든 도전해보자. 하루에 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다. 수업 듣는 거 이외에 내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하루에 한 문제를 풀어도 좋으니 정답과 해설을 보지 말자 라고 해서 하게 됐죠. 답답했죠. 처음에 3월 4월에 근데 5월 달쯤부터 문제가 잘 보이고 풀리기 시작해. 내 표정 지금 보이지? 그때 기분. 아, 수학이 진짜 약간 재미가 느껴지는 거야. 아, 그리고 진짜로 많은 문제를 풀리고 내가 이렇게 분석했는데 이게 맞나 하고 이제 답 나온 다음에 채점할 때 그 희열, 동그라미가 쳐지는 그 희열. 분명히 작년에 고3 때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 나오면 아예 손도 못 댔는데 이제는 내 스스로가 해법을 찾아가는구나. 정말 희열이 느껴지고 그때부터 점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로 드라마틱한 점수의 향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뭔가 기존의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었,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다는 전제에 열심히 안 했으면 일단 열심히부터 해야 되고, 열심히 다른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어떤 특정 과목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걸 좀 점검해보고 바꿔봐라. 그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어. 특정한 과목을 무지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 내가 벤치마킹 한 거야. 수학 유독 잘했던 애들 보면은 문제를 많이 안 풀더라고요. 많이 안 풀고 눈으로 계속 문제를 째려봐. 풀이 과정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끄직끄직 답이 나오더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 너는 어떻게 해서 수학 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푸니? 그랬더니 간단히 푸는 거 아니고 수학 문제 째려보다 보면은 조건도 보고 글자도 읽어보고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으면 그래프도 보고 하다가 보면은 아하,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교육과정에서 어떤 정리와 공식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적용하다가 사치현상 끄직끄직 하면 답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흉내내본 거야 사실. 그러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특정한 과목을 잘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좀 상담 좀 해보고 벤치마킹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강점 과목,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 강점 과목이야. 그러면 재수할 때 안 할 수 있거든. 아예. 제가 그랬어요. 영어 너무 강점이었어. 그래서 영어 수업을 아예 안 들었어요. 재수할 때. 독재했다고 했잖아. 나. 아예 안 하고 그냥 모의고사만 봤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거야 계속. 그래서 아예 안 했더니 나중에 9월, 10월쯤 가니까 약간 점수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라도 좀 그래 꾸준히 하루에 뭐 한두 시간이라도 영어 공부를 하자 했으면 좋은데 그냥 아니야. 뭐 잠깐 떨어졌을 거 하고 넘어갔다가 수능 날 수학 점수를 드라마틱하게 올렸는데 영어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져 버린 거야. 왜냐면 내가 갑자기 이런 거야. 영어 시험을 보는데 중간에 문제가 이상하네.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내가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실력이 확 줄어들어 버렸나? 라는 나에 대한 의심이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자신감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아 눈에 안 들어 문제가. 평소 모의고사도 같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수능 시험이잖아.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독해도 좀 잘 안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점수가 평소에 봤던 점수에 비해서 10점 이상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올린 점수를 영어에서 다 까먹어가지고 결국 나의 재수는 아주 슬기롭지는 못한 결과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재수생활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재수생활 할까? 진짜 저는 이거는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들 보면 이거 안 돼가지고 망한 친구들 많고 멘탈 관리나 과목별 전략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역시 어떤 곳에 소속되어서 공부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독재보다는 어느 곳에 소속되어서 재수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물론 막판 한 달 정도는 그냥 나와서 혼자 진짜 약점만 보완하겠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그 재수생활 2월 중순이나 3월부터 해서 11월 사이에 대부분의 경우는 어딘가 소속되어 있기를 저는 권유합니다. 그리고 과목별 전략을 세울 때 약점 보완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때 진짜 점수 안 나오는 과목이 있다면 노력을 해도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꿰봐라. 벤치마킹 좀 해보고 그리고 강점인 과목 있죠. 얘도 꾸준히 강점인 과목이 있다. 그걸 아예 안 하면 안 돼요. 꾸준히 균형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얘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면 진짜 꼰대죠. 그죠? 우리 TCC니까 짧게 PD님 한 15분 나왔나요? 20분? 19분이요? 20분 내로 끊어야죠. 그죠?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제 말씀을 깊게 있게 새기고 참고하셔가지고 진짜로 슬기로운 재수생활해서 선생님 덕분에 진짜 멘탈 관리도 잘 되고 약점 보완 잘해서 잘 갔습니다. 아, 이런 생각을 품고 재수생활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 예, 꼰대짓 그만하고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정치어법 그리고 사회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최상위권의 이윤현 선택 김용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생활에 큰 영광이 큰
수능 점수가 다가오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